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어제 반가운 반등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프리마켓에서 3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보면 일단 장전에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선물이 0.03%, S&P 500 지수 선물이 0.10%, 나스닥 지수 선물은 0.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알파벳의 주가를 체크해 보죠. 유럽연합이 구글의 디지털 광고 부문에 이 반독점 행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의 일부는 작년에 미국의 여러 주에서 구글에 대해 제기됐던 소송과 동일한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우선 0.05% 소폭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주가의 등락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프리마켓에서 무려 10%나 오르고 있는 게임스탑입니다. 500만 주의 보통주 매각을 완료하면서 11억 2,6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로 오름폭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전의 실적을 발표한 플러그 파워입니다. 수익과 EPS가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가 확대되는데요. EPS도 마이너스 12센트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동사는 이번 분기에 수소 공급 부족 문제와 텍사스 지역의 한파 같은 단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일단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엇갈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보잉과 델타 항공인데요. 보잉은 로비스트이자 정치 전략가인 팀 키팅이 이 회사를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그를 대체할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팀 키팅의 퇴사와 관련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팀 키팅은 두 차례나 발생했던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던 핵심 인물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0.0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델타항공의 경우 내년 여름까지 1,000명의 조종사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 측에 따르면 항공과 여행 수요는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고 또 출장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0.07%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22일 화요일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